절대로 이 식곤증이 있는 신분은 많은 양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특히 소식과 절식을 하지 않고 자주 먹고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를 해서 흡수를 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보다 생성하는 것보다 소화 흡수를 하기 위해서 낭비 쓰는 에너지, 제가 소화를 하고 그 흡수를 해서 만드는 에너지, 이 만드는 에너지와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쓰는 에너지가 있죠. 내가 소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쓰고 나서 어느 정도 쓰고 그래도 많이 행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남아서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고 행위를 할 수 있고 그게 기운이 계속 축적이 돼서 건강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건강해지는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내가 생성을 하고 생성을 하는데 소화 흡수를 하면서도 에너지를 쓰면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이를 써서 한 10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나머지 9잖아요. 그럼 9가 남는 걸 가지고 활동을 하고 평소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그게 몸에 저장이 되어서 계속 기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쓰는 에너지가 1인데 만드는 에너지가 기운이 약해갖고요. 또 더 못하게 뭐 한 2부위 못 만들면은 이렇게 쓰고 나면은 에너지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좋아지시려면은 일단은 소화가 너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그리고 질적으로 영양이 있는 기운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이런 분들은 소화가 매우 잘 되고 질적으로 그 다음에 양적으로 적은 소식을 하면서 질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는 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화도 잘 되고 질적과 양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양은 적은데 질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거는요 유일하게 곡식입니다. 곡식을 유일하게 이 생거로서 먹으면은 기운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 실제로 해보시면요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이런 분들이 저 곡식 위주의 생식을 하루에 한 끼를 그때 본인이 식곤증이 오는 시간에 곡식 위주의 생식을 드셔보시면은 식곤증이 안 오면서 도리어 기운이 나서 다른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멀쩡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면은 그래서 그 미숫가루가 아니고요. 그건 선식 익힌 거를 말고요. 곡식을 위주의 곡식이 대부분 들어있고 약간 과일 야채가 적당히 들어있는 그러니까 색깔로 치면 녹색을 띈다든지 이런 제품들은 이 과일 야채가 많은 거죠. 특히 야채가 많기 때문에 기운을 절대 좋아지게 하지 않고요. 유일하게 곡식이 황제내경에 곡식이 육장육부를 보하고 기운을 보합니다. 기운을 보충하고 과일 야채는 단지 도움을 주고 고기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드셔야 되는데 과일 야채는 적게 곡식을 엄청나게 많이 드셔야 되고 그 곡식에 있는 살아있는 에너지를 그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어서 내가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단지 영양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으로 먹어주면은 많이 치유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생으로 먹었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기운이 좋고 몸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생각은 쉽게 보면은 감자를 예를 들어서 누가 생으로 먹습니다. 갈아가지고 한 10일만 먹어봐도요 위가 편안해지고 몸이 좋아지는 느낌을 듭니다. 생으로 갈아 먹으면은 근데 감자를 매일 주식으로 해가지고요 1년을 먹어도 몸에 변화는 주지 않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그만큼 센 거에는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기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위주의 생식을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드시게 되면은 일단은 소화도 잘 돼서 기운도 좋아지면서 소화가 매우 잘 되지 않습니까? 소화가 잘 되면서 양이 적으니까 아까 배설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면요 생산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처럼 양을 많이 먹는 사람은 소화를 시키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면은 생성하는 에너지는 매우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게 먹어서 이만한 에너지를 넣어야 그럼 이걸 쓰고 나서 이걸 썼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 기운이 내가 활동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며칠, 일주일,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이제 어떻게 이후에는 양을 넣어도 식곤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그 몸의 기운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